너 왜 사람들한테 사기쳐? 이거 한국 브랜드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The mask can be used. 마스크 사용해봤었어도 됐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가위로 갈기갈기. They completely copied everything about the package or I got ripped off by a Korean company.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중국의 오픈마켓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F94 한국 마스크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완전 정말 유사하게 생긴 가짜 제품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직접 주문을 하기 전에는 그래 뭐 믿자야 본전으로 가짜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다섯 개만 주문을 한 거였는데 막상 그 제품을 받아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가짜인지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외국인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주문할 당시에 캡처를 제가 해놓은 걸 보니까 200몇십 명이 이미 그 판매자를 통해서 이 마스크를 구매했었고요. 심지어 리뷰도 있어서 잘 받았다 이런 리뷰들이 있었는데 한국인은 없었고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국 마스크 치면은 엄청 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진짜 수십 개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러면 한국인 포함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거를 그냥 속고 한국 마스크라고 생각하고 썼냐는 거예요. 전 영상에도 제가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렸지만 진짜 그 원래 제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무슨 물티슈 원단 같은 쓰레기 같은 걸로 만든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쓰고 뭐가 뭐 난다거나 호흡이 불편해진다거나 그러면은 판매자도 100% 한국 제품이라고 팔았고 패키지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러면 한국이 이상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나 진짜 이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환불 과정에서 그 판매자의 태도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는 동안 좀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원래 이럴 때는 교양스가 막을싸하기 때문에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뭐 G마켓이나 아마존, 이베이 뭐 이런 것처럼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으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오픈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자체에서 이제 분쟁 신청, 디스프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쟁 신청을 열고 브랜드 not as described 판매자가 설명에 썼던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받았다고 제가 그걸 이유로 해서 분쟁 신청을 했어요. 분쟁 내용에는 fake product, 이거 짝퉁이다. This is not the Korean KF94. 이거는 한국의 KF94 마스크가 아니다. 나는 이거와 같은 동일한 브랜드의 근데 진짜 제품을 갖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 진짜 제품과는 퀄리티가 not even close, 비슷하지도 않았고 받은 제품은 제대로 밀봉 또한 되어 있지 않았었다. 나는 내가 지불한 전액 환불을 원한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분쟁 신청을 할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품을 반송하는 조건으로 환불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제품 반송 없이 환불을 받는 건데 저는 제품 반송 없이 환불 받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미쳤어요? 지금 제 돈 주고 짜댕이 받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한국 이름 먹칠하는 것까지 내 눈앞으로 봤는데 내가 이걸 직접 다시 포장해서 우체국까지 가져가서 반송을 하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니 이런 사기꾼 새끼들 다시 제가 제품 보내면 저기 뭐 진짜 죄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인간들이 뭐 다시 안 팔고 그거 폐기 처분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반송 없는 환불을 신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거의 다음날 알리익스 프레스 자체에서 이 제 환불 조건에 동의한다고 알리에서 떴어요. 근데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 이전에도 해봤지만 이런 분쟁 신청은 처음 해봐서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쟁 신청을 했을 때는 여기에 또 판매자도 이 제의에 동의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판매자 새끼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을 눌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어요. Hi, could you send it back? Yes or no? 그 제품 네가 받은 거 반송해 줄 수 있어? Yes or no? 이래. 이것도 좀 싸갈스가 바갈스 싸가지가 없어 말투가. 그러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길 원해? 너가 그 분쟁 취소해줬으면 좋겠대. 내가 미쳤냐? 왜 취소해? 그래서 제가 내가 다섯 개 주문한 거 다 열어서 봤다. 다 가짜인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근데 이거 다 짝퉁이더라? 이거 한국 브랜드 아니잖아. Why are you fooling people? 너 왜 사람들한테 사기쳐? 나 이거 너한테 다시 보내줄 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분쟁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We can't prove that this product is our product. 이 구매자가 가짜라고 하는 이 제품이 우리 제품인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언패킹, 언박싱하는 영상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증거자료로. 그리고 받았을 때 상품의 뭐 무게가 뭐였는지 그 뭐 트래킹 넘버가 뭐였는지 다 첨부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언박싱을 지난 그 라이브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라이브 시청자가 4,500명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그걸 깎고 그 언박싱하는 영상을 제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유튜브 하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라면 솔직히 누가 이거 마스크 사서 그 뜯어보는 거를 카메라 앞에서 그걸 찍어보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이미 다 열었지. 뭐 일반인들이 나 그 영상 없는데 증명 못한대 하면 그거를 빌미로 뭐 환불 못해주겠다 뭐 이렇게 진상 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이 새끼. 내가 유튜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언박싱하는 영상을 증명으로 올리고 제품을 반송을 해야 우리가 환불을 해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길게 쓰고 싶은데 쓰는 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포토샵으로 다 문자를 적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증명으로 첨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판매자는 나한테 내가 구매했다는 상품이 자기네 상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바보 같다. 너가 사람들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다. 너는 분명히 설명서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메디컬 필터 마스크라고 했지만 이거 아니다. 이거 짝퉁이다. 제품 언박싱하는 영상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나는 32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고 나 이거 언박싱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라이브 그 시청자가 4,500명이 있었다. 나는 4,500명이 넘는 목격자를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이게 밀봉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가짜 제품이라는 걸 다 봤다.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 현재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해 줄 수 있으니까 유명해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 나는 이 판매자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제품을 전혀 보내줄 의향이 없다. 이런 사기성 제품에 10원 한 장도 소비할 수 없으니 전액 환불해라 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 판매자가 다시 이 제품을 반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 너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The mask can be used. 마스크 사용해봤었어도 됐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마스크만 멀쩡하면 누가 누구 입에 썼던 그 하얀 콧물을 풀었던 그 그냥 다시 팔겠다는 딱 개수작 같이 보이잖아요. 하, 진짜 양아치라니까 이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아니다 보내기 싫어. 네가 이 사기 제품 사람들한테 다시 판매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진짜 불법이야. 난 그런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랬더니 우리 합법적인 판매자거든. 그러면서 저보고 너가 그냥 공짜 마스크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야 너 이거 한국 필터 마스크 정품이라고 하더니 너희는 shallow envelope 무슨 조악한 프린트한 그 편지 봉투 같은 데다가 넣어서 팔았잖아. 야 나는 이런 가짜 사기 마스크 내 얼굴에 안 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미국 주소지 있으면은 나한테 보내줘. 내가 이거 그러면 파쇄기로 다 분쇄한 다음에 너한테 다 찢어진 마스크 그 미국 주소로 보내줄게. 그리고 그 찢어진 마스크 받으려면 배송비도 네가 내야 될 거야. 마스크 다 파괴해서 보내준다니까 이제 더 이상 달라는 말은 안 하고 그러면 너 그거 마스크 분쇄기에 넣어서 버리는 장면 자기한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마지막 증명 영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This is the real AnyShield mask and the filter is not even close to what the original is. I wouldn't have purchased this if I knew this is not the same brand as this. So 제가 근데 원래는 정말 그 분쇄기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다 갈기갈기 파괴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막 환불 안 해주려고 하는 이 사기꾼 새끼를 상대하는데 제가 파쇄기에 넣어버리면은 제 수중에 증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짝퉁 마스크라는 증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갈기갈기 다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가지고 영상을 첨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알리에서 이제 분쟁 완료됐다. 판매자가 주문한 거 취소해줬으니까 기다리면 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지난 영상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진짜 100% 짜증이에요. 이 판매자도 그러니까 사기 제품인 거 알고 100% 판매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가 진심으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면 아니야 우리 제품 그거 진짜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환불됐다 그래서 잘됐다. If you're confident of your product, you wouldn't have copied other brand name. 만약에 네가 네 제품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면 다른 브랜드 이름을 위조하지 않았겠지.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 이런 전염병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It's disgusting. 역겨워. 그러면서 제가 You do the wrong things, you get the wrong things out of it. 너가 나쁜 일을 하면 결국에는 다시 나쁜 일이 너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 카르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Virus is not from China.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간 바이러스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 정부가 너네 대통령 트럼프가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남 탓을 하는 거라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소독약 몸에다가 주입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무 웃긴다 완전 조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LMAO For your information, 트럼프는 내 대통령 아니거든? 트럼프는 제 대통령은 아니죠. 저는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But yes, the virus is from Wuhan, China. 아니, 그리고 미국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한국 이름 이용하면서 가짜 필터 마스크 만들어서 전염병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네? 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중국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 알지?
이러면서 아니면 너 혹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헷갈리는 것처럼 너 혹시 설마 그 네가 판 그 마스크가 정말 한국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You mean know that it was a fake? Yeah. No way. Right? No way. Since you never used or seen Korean mask before, right? Even if I had, my mind wouldn't have thought it was too detailed for me to think that it wasn't real. I mean, right? As soon as somebody may have said to me like, oh, be careful, like they're making a lot of fakes. Mm-hmm. My mind may have been like, oh, wow, yeah, maybe it's a little papery. Mm-hmm. Like, it feels kind of papery. It feels rougher than the masks I've noticed. And the fact it wasn't sealed. Right away, I would have been like, all right, now this isn't right. But when you were touching both of them, did a difference? Oh, yeah, yeah. When you feel them, one's more cottony, one's more papery. Mm. Yeah. But there's no way I would have known. I mean, they would have been selling their masks the same from China. I'm more mad because they were copying right. The brand, Korean brand, oh, which yeah. exists already yeah. and using the name of the made in Korea. They completely copied everything about the packaging. They are not satisfied with using that fake mask. Right. They probably think, oh, Korean mask sucks. Or I got ripped off by a Korean company. It's horrible. Horrible. It makes horrible you think people. About every single thing. Medicine, it doesn't matter. Anything you buy. Yeah, so I finally got my refund. Okay. The virus is not from China. Your U.S. government doesn't do anything but share responsibility. It's a joke that Trump wants you... I mean, what do you expect from a scam company? They're not gonna... They're gonna talk about everything that's not about... And the seller blocked me. F*** you. Of course they blocked you. Such a f***ing asshole. They removed their product on their website. Well, did they? He still has a category of KF94, but once I click it, there was no... products anymore. Oh. So maybe AliExpress had to deal with a lot of like refund, like keeps disputing from the buyer. Wow. Probably. Hopefully. Yeah, hopefully they don't fuck around with people anymore. Yeah. Of course they will. Even though they're saying now there's KN90 or whatever, like whatever, just don't buy it. They are like crappy, shallow fucking scammers. Yeah. 제가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알리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중국 쇼핑몰이나 뭐 혹은 아마존, 이베이 이런 데서 구매를 막 100장씩 하셔서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제 사기 제품을 받았다 근데도 환불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돈이 얼마든 간에 여러분들 그 10원 한정도 그런 사기꾼 새끼들 우리 한국 이름에 먹칠하는 사기꾼 새끼들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어디 공중에다가 날리면 날렸지 특히나 이런 플랫폼이 중간에 껴있는 이런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오픈마켓 자체에서 환불을 해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냥 뭐 돈 버렸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은 버린 게 아니라 그 돈은 여러분들이 그 사기꾼들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환불 무조건 받으시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국 이름에 먹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았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었는데 제가 열받으라고 솔직히 한 거예요. 나만 열받기 억울하니까. 그런 건데 뭐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진짜 단 한 푼이라도 여러분들 꼭 환불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또 댓글에서도 보니까 저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구매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KF 마스크가 지금 해외로 반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 상품 설명도 보면 진짜가 다 보이니까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만들어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썼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다시 보내달라고 썼던 거 다시 판매하는 인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들어 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제가 그 판매자한테도 말했지만 카르마 이렇게 사람들 이용하고 속이는 이 사기꾼 새끼들 꼭 언제라도 다시 똑같이 돌려받길 믿습니다.